근데 한평전지 들어가야죠. 한평전지 해갖고 빨리 부려먹으려고. 아. 빨리 배워갖고 부려먹어야지. 한평 사람부터 합시다. 그렇지, 한평부터 먼저 하셔야지. 미선쌤, 뭐, 그쪽은 고등학생들도 헌다는데. 아, 맞아. 어? 미선쌤이 한평 대생이 되어가지고. 한평에서 안 살아? 반주에서 살아. 그래도 고향이잖아. 그래도 거기가 대자리잖아. 대자리잖아. 아이고 참. 한평천지 시작. 한평천지 늙은 몸이 광주 고향을 보려고 제주선 빌려 타고 건너갈지 흥양을 돋은 해는 보성읍 비쳐있고 고산읍 아침 안개 영암을 둘러있네 전심이요 방백수령은 지난 분이라 고창성 높이 앉아 나주 풍경 바라보니 만장 저며 능주어 붉은 꽃은 꽃마다 금산이라 나무는 봄이 들어 학생 화초 무장허니 나무나무 임시리오 아직까지 옥바로다 풍속은 화순이오 그 안을 풍속은 풍속은 화순이오 시작 풍속은 화순이오 인심은 하멸이긴디 인심은 하멸이긴디 기 네 번째 박에서 시작해야 돼 기초는 기초란 무주하고 자 기초란 무주하고 서기는 영광이라 시작 서기는 영광이라 창평한 좋은 세상 창평한 좋은 세상 무한얼 무한얼 무한이 그게 세 번째 박이겠죠? 무한얼 시작 무한얼 이일 사문지 이일 사
사문이 사농공상은 나가니라 사농공상은 나가니라 어디서부터지 오늘? 배우는 게요? 풍속은 풍속은 왔으니 풍속은 화순이요 자 풍속은 화순이요 그다 풍 한 박자지 속은 화순이요 다 반박자식이야 풍속은 화순이요 그러고는 두 박자를 쉬어 그렇지 음악은 그런 것이요 왜 경제적으로 풍속은 화순 이렇게 안 했을까? 왜 안 했을까? 경제적으로 하면 좋지? 그 음악이 아니니까 그거는 풍속은 화순이요 자 쉼표도 다 음악인 거야 풍속은 화순이요 시작 풍속은 화순이요 인심은 하멸이긴디 인심은 하멸이긴디 기천한 무주오고 기초는 기가 네 번째 박이 시작하죠 기천한 무주오고 서기는 영광이라 시작 서기는 영광이라 창평한 좋은 세상 자 창평한 좋은 세상 세상이 합이에요 무한을 무한이 저기 뭐야 이 노래 저기로 볼 때는 어절이 시작되는 것이 맞겠지. 그러나 합이 거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여. 예. 네, 세 번째 박에서 저기가 무한은 되는 거예요. 창평한 좋은 세상 무한을 시작 무한을 일사문일 사농공상은 나가니라 사농공상 나간 사농공상은 나가니라 이라 이라 사농공상은 시작 사농공상은 나가니라 그렇게 해서 니라 다 끊어줘야 돼 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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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이라 거기도 쉽지 않아요 그 음정대기가 사농공상은 나가니라 이라. 이라 이라 그렇지 이라 이라 뚝 떨어뜨려야 돼 툭 떨어뜨려 이라 그렇지 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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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야 이라 근데 그 거기를 사농공상은 나가니라를 안 하고 음은 그건데 사농공상은 나가니라 탁 그러면서 떨어뜨리면서 호흡을 탁 멈추면서 팍 해야 돼 그게 소리야 이라 이라 음을 찾아서 이라 이러는 법은 없어 소리에는 그런 거 있들 안 해 사농공상은 나가니라 그래서 음을 정확하게 해준다고 다 내줘 그렇게 하면은 그건 소리가 아니여 그것은 소리는 식임새도 들어가야 되고 호흡도 그렇게 하는데 그건 소리 호흡이 아니여
사농공상은 나가니라. 이렇게 해야 음은 정확하게 그게 다 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소리는 아니요. 사농공상은 나가니라. 탁 이라 또 있게 탁 털어들. 그렇지, 털고야 돼요. 숨도 탁 놓아버려야 돼. 그렇게 가야 돼요. 풍속은 화순이요. 시작. 풍속은 화순이요. 이요. 풍속은 화순이요. 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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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내려. 이요. 이요. 거기까지 내려오는 거야. 풍속은 화순이요. 이요. 이요. 이 그러니까 그렇게 이요 그런 소리 나면 안 돼. 큰일 나. 풍속은 화순이요. 이렇게 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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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속은 화순이요. 이요 이요 이렇게 내려와야 돼. 이요 이요. 그렇지 그렇지. 풍속은 화순이요. 그렇게 순간적으로 팍 때려서 꼭 찍어줘야 돼. 응, 그렇지, 그렇지. 그러지. 풍속은 화순이요. 그러면, 와, 집어쳐라, 방송 날라와.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만약에 부채를 들고 있었으면은, 예, 부채를 들고 있잖아. 그냥 그 부채를 들고 있다. 풍속은 화순이요. 시작. 풍속은 화순이요. 그렇지. 인심은 한별이긴디. 인심은 한별이긴디. 기천한 무주하고 네 번째 박에서 기천한 무주. 다시 풍속은 풍속은 화순이요. 인심은 한별이겠니. 이렇게 가는데 인심은 한별이겠니. 이렇게 이게 어려워. 인심은 한별이긴디. 이키 가대시다. 인심은 인심이 일곱 번째 박이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돼. 인심은 한별이긴디. 이키 초난 무주하고. 기초는 기가 네 번째 박에서 기초란 무주하고 시작. 기초란 무주하고 서기는 그런 하고 서기는 서기가 합의를 들어가지. 서기는 영광이라 창평한 좋은 세상. 좋으니 열하나 열둘. 좋은 세상 창평이 일곱 여덟 번. 창평한 좋은 세상. 그러고 새가 합이 드는 거야. 창평한 좋은 세상 무한. 그러고는 이제 세 번째 박에서 무한월 시작. 무한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박에서 일 사문일. 일 사문일. 삼이 열 번째 박에서 빡 찍어줘야 돼. 일 사문일. 사농공상은 나가니라. 사농 사농공상은 나가니라.
어디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박자를 까먹었다 하더라도 사농이 사가 합이라는 것을 알면 거기서 찾아주면 맥이여. 거기가 거기서 정리를 해줘야 돼. 안 그러겠어? 사가 합이여. 풍속은 화순이요 인심은 하멸이긴디. 시작. 풍속은 화순이요 인심은 하멸이긴디. 기초난 무주고 기초난 기초난 무주고 서기는 영광이라. 시작. 서기는 영광이라 창평한 좋은 세상. 창평한 좋은 세상 무한을 이힐 사모니. 무한을 이힐 사모니. 사농 봉상은 나간이라. 사농 봉상. 사농 봉상은 나간이라. 어머나 참 좋다. 아니 짜임새가 짜임새 음악집으로 짜임새가 말도 못하게 좋아. 예. 어쩜 이렇게 톡 떨어지게 그렇게들 우리 조상들이 했었을까 생각하면 감탄을 해요. 할수록 자 한 번만 더. 풍속은 화순이요 말에다가 다 각각 힘을 줘서. 풍속은 화순이요. 시작. 풍속은 화순이요. 그렇지. 그렇게 저기 봐야 하셔야 돼. 풍속은 화순이요. 시작. 풍속은 화순이요. 인심은 하멸이긴디. 시작. 인심은 하멸이긴디. 기천한 무주고 기천한 무주고 서기는 영광이라. 시작. 서기는 영광이라 창평한 좋은 세상. 창평한 좋은 세상 무한을 이힐 사문이. 무한을 이힐 사문이. 사농공상은 나간이라. 시작. 사농공상은 나간이라. 예, 같이. 풍속은 시작. 풍속은 화순이요 인심은 하멸이긴디. 기초난 무주고 서기는 영광이라 창평한 좋은 세상 무한을 이힐 사문이. 사농공상은 나간이라.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가야 돼요. 자, 이렇게 하다 보면 잘하시게 돼요. 아홉, 열, 열하나, 열둘에서 아홉, 열하고 열하나, 열둘이 열하나, 열둘이 중요하지 않은 것 아니에요. 첫박 시작만큼이나 열두박까지 다 한 박 한 박이 그냥 다 한 박자씩이기 때문에 똑같이 중요하거든요. 쉬더라도 거기에 의미 없더라도 거기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12박 다 갈 때까지 그 리듬감을 잃지 않으셔야 되고 유지하고 있다가 첫 박을 다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노래 끝날 때까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 12박 그 체계가.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갖고 가셔야 돼요. 어느 한순간 긴장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소리가 끝날 때까지. 그렇게 가셔야 돼요. 단지 호흡을 그때그때 이렇게 저기 조절을 하면서 어느 어디에서 숨을 쉬고 이럴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긴장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노래가 다 끝날 때까지 그 호흡을 갖고 가야지 되니까 그게 중요합니다. 근데 옛날에 보면은 아홉, 열, 열한을 또 노래가 끝나버리고 저기 호흡이 거기에서 저기 좋다 자리 나올 자리 그런 데 있잖아요. 문장이 끝나고 어절이 저기 하고 한 데서는 옛날 어르신들 보면은 북 처음 배우는 양반들 북방치를 하는 양반들 보면은 놓아버리더라고 거기를. 놓고는 바로 들어가고 하니까 다 잘라먹고 막 그렇게 하면서 하니까 틀려버리는 거야. 내가 그런 거를 너무 많이 봤어요. 어렸을 때 아기 때도 이렇게 소리를 하면서 그 어르신들이 이렇게 칠 때 이렇게 하는 거를 이렇게 보면은 거기 막 다 잘라먹고 치는 거야. 그리고 아까 틀리고. 그래서 그걸 너무 많이 봐서 지금 내가 이제 지금 이 나이 됐지만 지금 여러 그 회원님들이 딱 그때 봤을 때 내가 그때 아기 때 그 저기 뭐야 그 북을 치던 아버님 친구분들 그런 연세인 거예요. 우리 회원님들이. 그래서 똑같이 그런 실수가 하실 수 있다는 걸 너무 내가 잘 아는 거예요. 그때도 내가 너무 그거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우리는 전공을 했기 때문에 저기 1년도 안 되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이니까 그렇지 우리는 365일을 그냥 거의 노래를 날마다 했다고 봐야 돼요. 그렇게 배웠어요. 우리 어렸을 때 배울 때는 일요일도 토요일도 없었어요. 다 그냥 가서 배웠어요. 배우고 하루도 그러지 않고 배우고 하루에 연습을 하면 하루에 어린 나이인데도 서너 시간씩 연습을 했었고 그렇게 하니까 그거를 배운 거를 평생에 써먹게 되더라고요.